가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구매하고도 낮은 PC의 사양 때문에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PC를 구매하면 되지만 학생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게임의 유행에 맞추어서 계속 사양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낮은 PC 사양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법한 저사양 게임들 7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동굴 이야기는 2004년 12월에 프리웨어 인디게임으로 출시된 2D 횡스크롤 런앤건 게임입니다. 고전적인 그래픽 도트에 배경음악 역시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죠. 기본 스토리는 닥터라는 인물이 미미가라는 종족과 붉은 꽃을 이용해 세계 지배하려는 것을 로봇 주인공이 막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난이도도 꽤 있고 엔딩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긴 편이며 소스가 단순해서 각종 모드들도 많이 만들어진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16,000원에 구매할 수도 있고 프리웨어 버전으로 무료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도 지원을 하니 사양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데드셀은 로그베니아 인디게임으로 얼리액세스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출시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죽지 않는 주인공으로서 던전을 탐사해 나가는데 탐험을 하면서 적들을 사냥하고 세포를 모아 각종 무기와 특성들을 해금하는 조금씩 성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죠. 또한 원거리, 근접, 보조무기 등 종류도 다양하고 독특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들을 해금해 나가며 본인만의 무기 조합을 만드는 맛이 있는 편인데 조합 중에서도 특히 근접 무기와 방패를 이용한 빠른 템포의 플레이는 시원시원한 손맛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이 게임은 2D 다크소울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계속하는 것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물 대 좀비는 2009년에 제작하여 많은 인기를 얻은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플래시 버전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양도 낮은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부담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게임은 개성 있는 식물들을 설치하여 몰려오는 좀비들을 해치우면 되는 아주 간단한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볼륨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가성비가 괜찮은 게임입니다. 다만 게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설계가 고착화돼버리고 디펜스 특성상 컨트롤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루해지기가 쉬운 편이라 쉽게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팀 기준으로 세일할 때 구매하면 과자 하나 값도 안되기 때문에 딱히 할 게임이 없으실 때를 대비하여 구매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초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바탕의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스트리머와 유튜버들이 플레이를 하여 유명해진 게임인데 핵이 투하되기까지 남은 60초 동안 토마토 수프, 물, 방독면 등의 각종 생존 아이템들과 가족들을 챙겨 방공호에 들어가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방공호에 들어간 후 생존 물품들로 각종 이벤트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가지 선택 분기점들을 통해 엔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벤트와 탐색을 통해 찾아오는 물품 등 거의 모든 활동들이 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운이 따라줘야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덕분에 다회차를 플레이해도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다만 게임 스타일이 라이트하면서도 정적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몇 판 하다 보면 이벤트들의 결과가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이나 신선함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스타일만 맞으면 할만하고 후속작도 발매될 정도로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라리아는 2011년 출시된 2D 샌드박스 게임으로서 비교 대상이 마인크래프트여서 밀리는 감이 있지만 게임성으로만 보면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통상의 샌드박스 장르처럼 자원을 수집하고 건물을 짓고 탐험을 하면 되는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가 건축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임이라면 테라리아는 전투와 파밍에 초점을 맞춘 RPG 성향이 강한 게임으로 각종 무기와 장신구를 모아 성장하여 보스를 찾아내고 사냥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플레이하면 100시간은 가볍게 넘길 정도로 볼륨이 크기 때문에 가성비 또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게임이죠. 다만 동화같은 2D 그래픽에 비해 사지가 분해되는 잔인한 연출과 그로테스크한 보스 몬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고, 인게임상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공략이나 가이드를 검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게임이니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톰과 제리를 떠올리게 하는 2D 런앤건 게임 컵헤드는 일일이 손으로 그려놓은 그래픽과 직접 연주해서 만든 배경음악 등 극한의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출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게임은 둘 혹은 하나의 캐릭터를 조성하여 진행을 하게 되며, 부하를 무찌르면서 나가는 일반적인 런앤건 방식과 보스와 싸우면서 시작되는 보스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테이지에 따라 개성있는 보스들이 등장하고 플레이 방식 또한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안에 길이가 짧아서 조금만 더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전 욕구와는 별개로 모르면 맞아야 지식의 게임 진행은 취향에 따라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독특한 그래픽에 비해 게임성 자체는 평범한 편이라 막상 구입해서 플레이해보면 신선하다는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 영상 하나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댄스 오브 파이어 앤드 아이스는 2019년에 정식 출시한 리듬 게임으로, 여러 키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리듬 게임들과는 달리 스페이스바 하나를 사용하여 회전하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의 타이밍을 맞추면서 하얀 원까지 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 다른 리듬 게임에 뒤처지지 않은 음악과 타격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또한 본 스테이지 진입 전에 박자 감각을 익히는 튜토리얼을 잘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게임을 쉽게 배울 수가 있죠. 물론 원터치 형식인 만큼 리듬 게임 고수들에게는 조금 쉬운 게임일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방식이기도 하고, 나름 난이도 있는 맵들도 있으니 관심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온라인 버전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저사양 게임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양이 굉장히 낮은 PC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사양 게임을 많이 즐겼었는데요. 고사양 게임에 비해 그래픽이나 영상미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성에 있어서는 더 나았던 게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리뷰어즈의 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